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해주셨던 What's on my iPhone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다양한 어플들도 소개하고 인스타 사진 보정법, 영상 편집 어플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봤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아이폰 12 화이트 색상입니다. 용량은 256GB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원래 생폰으로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새폰이라 최대한 얇은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화면, 아주 베이직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아이폰 기본 어플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들을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타임블락스라는 캘린더 어플은 일정을 정리해두고 한눈에 보기 편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어플을 사용하기보다는 기본 카메라로 찍고 후보정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폰 사진 어플에 내장되어 있는 편집 기능을 사용해서 보정을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최근에 올렸었던 이 트리 사진으로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딱 정해진 공식은 없고 그냥 사진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만져보는 편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노출은 내리고 밝기는 올리고, 사진을 조금 더 밝고 뿌연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림자랑 하이라이트를 만져줍니다. 또 저는 쨍한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도랑 색 선명도를 좀 높여주는 편이에요. 다음 화면에서는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모아놨습니다. 이 배터리 위젯 같은 경우는 에어팟을 연결했을 때 에어팟 배터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의 학교는 블랙보드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보드 어플을 통해서 수업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메일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메일 어플에서는 학교 이메일을 설정해뒀고 지메일 어플에서는 유튜브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이메일을 설정해뒀습니다. 마지막 화면에서는 폴더별로 어플들을 정리해놨어요. 첫 번째 기본 어플, 이 폴더에서는 제가 가끔씩만 사용하는 기본 어플들을 모아놨어요. 건강 어플을 통해서 산책하고 돌아온 날에는 걸음수나 걸음 거리 등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SNS. 이 폴더에는 소셜미디어 관련한 모든 어플들을 모아놨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에서는 채널 관리도 하고 새로 등록된 댓글을 확인해요. 멜론 스트리밍을 이용하고 있지만 또 가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노래를 듣고 있고요. 틱톡 같은 경우는 덕질을 위해서 다운받았었는데 이게 심심할 때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이 폴더에는 각종 OTT 어플, 웹툰 어플, 게임 등을 모아뒀어요. 현재는 넷플릭스랑 왓챠를 구독하고 있고 챙겨보는 드라마가 생길 때만 티빙이랑 웨이브를 결제합니다. 여기서 잠깐 TMI를 뿌리자면 저의 넷플릭스 계정 이름은 코카콜라 한 잔 주소입니다. 요즘에 딱 꽂힌 작품은 없지만 넷플릭스를 통틀어서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소개해드리자면 기묘한 이야기, 한견이, 더 소사이어티, 브루클린 99, 부플레이스, 소셜 딜레마 등이 있습니다. 타임리스라는 드라마는 별로 안 유명한 작품인데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꼭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세 명의 주인공들이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자를 막기 위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품인데, 다양한 시대를 보는 재미도 있고 또 몰입감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순식간에 정주행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네 번째, 잡다. 이 폴더는 그야말로 분류하기 좀 난감한 잡다한 어플들을 모아놨어요. 택배 파인더는 택배 배송 현황을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의 집 어플은 인테리어 구경도 하고 소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어플인데, 예쁜 집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경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잘 가요. 또 저는 미세미세 어플을 사용해서 환기하기 전에는 꼭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저는 이번에 아이폰을 구매하면서 통신사를 끼지 않고 자급제 폰으로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끼워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원래 쓰던 요금제는 월 43,000원 정도의 데이터 6기가 소진 이후 최대 1메가비트 제공의 무제한 요금제였는데요. 6기가가 소진된 이후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도 했었고, 또 6기가는 저한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많이 제공해주는 요금제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뜰폰으로 갈아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굉장히 저렴한 U+ 알뜰 모바일 요금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굉장히 비싼데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따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이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유알모는 알뜰폰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폰 전용 보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마침 유알모에서는 아이폰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망설임 없이 유알모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알모의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 월 25,300원에 데이터 15기가, 소진 이후 최대 3메가비트의 무제한 제공, 통화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유심 최강 가성비라는 요금제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정말 안 하는 편이라 100분도 충분한데요. LG U+ 방 내에서 한계 회선은 무제한이라서 저는 일단 가족 중에서 U+를 쓰고 있는 아빠를 등록해놨습니다. 아빠랑 무제한 통화가 가능해요. 월 4만원 정도에 매일 5기가씩 제공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도 있었는데 요즘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했어요. 요금제를 신청하고 개통하는 과정이 정말 쉽고 간단했는데요. 저는 오후 늦게 인터넷 요금제를 신청하니까 그 다음날 퀵으로 유심히 도착했습니다. 동봉돼 있는 안내문을 보면서 아주 쉽게 직접 개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통이 완료된 후에 유심을 갈아 끼우면 끝!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느낀 바로는 인터넷 속도나 통화 품질에 있어서 전혀 다른 걸 못 느꼈고요. 왜 진작에 안 바꿨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딱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알뜰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창이 하나가 더 늘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요금제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데이터를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무약정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 부담이 전혀 들지 않아서 여러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8,800원 제값 주고 유심을 구매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50% 쿠폰을 제공하는 네이버 스토어도 있고 또 추천인을 통해서 무료로 유심을 받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 유알모에 신규 가입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꼭 저보다 저렴하게 유심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 이 폴더에는 셀카 찍을 때 사용하는 여러 어플들을 모아놨는데 요즘에는 영 셀카를 찍지 않네요. 저에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브이로그 편집 어플은 VLL로 블루입니다. UI랑 구성이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입문자분들도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편집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자잘한 버그가 있긴 한데 가장 편안하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이라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능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12,000원을 내고 블루 프리미엄을 결제한 상태예요. 이거는 한 번만 결제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기능이고 딱히 결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브이로그 촬영과 편집을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XS로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금융. 이 폴더에는 각종 인터넷 뱅킹 어플들을 모아놨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주식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국 투자 어플을 깔았어요. 마지막, 쇼핑. 이 폴더에는 온갖 쇼핑 어플들을 모아놨습니다. 주로 식재료를 주문할 때는 쓱 배송을 쓰기도 하고 마켓컬리나 쿠팡프레쉬에서 주문을 하는데 쿠팡프레쉬가 최소 주문 금액도 제일 낮고 재사용 포장 상자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당근마켓. 저도 한두 개 팔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저희 엄마가 집안 살림을 다 팔려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저의 옷은 주로 지그재그를 눈팅하면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폰을 소개해봤는데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안전하게 집콕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All the ways you say.